여러분, 어느 집이든 집안에 미신이 있으면 그 집은 불행해집니다. 이는 제가 그동안 들어가 보았던 수도 없는 집들에서 항상 그러했던 것이며, 또한 세상 그 어느 부자라도 집안에 미신을 두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도 무조건 이것만은 치우세요. 그래야 여러분에게는 운이 살아나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미신과 금기를 잘 구분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 이것 때문에 제게 정말 많은 전화가 오는데요. 여러분, 이는 정말 잘 구분을 해야 하는 거예요. 네, 세상 어느 배이든 절대 타이탄이라는 이름을 쓰지는 않습니다. 또한 네이클로바를 미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울이 깨어진 것을 불길한 징조로 여기는 것, 또 이름을 붉은 글씨로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미신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것을 금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미신은 반드시 이런 조건이 있어요. 맞습니다. 절대 이것은 누구라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선 여러분, 미신을 집안에 두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뭔가에 씌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네, 세상 누구이든 사고를 낸 사람, 사고를 친 사람들은 항상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정말 상식적이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작년에 급발진을 주장했던 한 택시기사의 경우 국과수 감정 결과 브레이크 대신 악셀에다를 계속 밟았다고 하죠. 네, 수십 년을 운전한 사람이 이것을 헷갈렸다는 것이 말도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라는 것은 운전을 조금만 해보신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말을 할 거예요. 네, 이것은 그냥 본능적으로 밟는 것이니까요. 물론 이번에 있었던 시청앞 사고 역시 국과수 감정 결과 악셀에다를 90% 이상 과하게 밟았다는 DDR 검사가 나왔다고 하죠.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 중에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뭔가에 씌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리고 간혹 이런 경우도 있어요. 눈이 뒤집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말이죠. 정말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는 그 다음날 도대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이런 사람들은 항상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은 사람을 상대로 장난을 참 많이 한다고 합니다. 물론 누구는 에이, 귀신이 어딨어 라고 말도 하실 것이나 실제로 응급실에서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 중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느꼈다, 어딘가로 헐헐 날고 있었다 라는 말들을 말입니다. 네, 미신을 집 안에 두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미신을 가지고 다니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거예요. 특히 부적이나 주술과 관계된 것들은 거의가 다 이런 귀신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로 여러분, 과한 금전적인 요구가 있는 비방은 무조건 미신입니다. 여러분, 종교이든 무엇이든 과한 금전적인 요구가 있는 것은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은 절대 그 어떠한 능력도 없으며 단지 돈벌이를 위해 여러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에 속는 사람은 그곳에서뿐만 아니라 언제이든 또 그러할 것이니 절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가 없겠죠. 맞습니다. 우리 동양학, 특히 사주학이나 풍수학은 절대 과한 금전적인 요구를 할 이유가 없는 학문이에요. 무슨 이름 하나 짓는데 수백만원, 또 풍수 한번 봐주는데 수백만원씩 받는 것은 절대 신뢰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네, 장명가라면 며칠 이름 짓는데 필요한 노동력만큼, 그리고 풍수가라면 단지 출장을 가는데 필요한 비용만큼, 즉 몇십만원 정도가 알맞으며 이런 비용을 요구하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누군가 달마도를 그려주는데 몇십만원을 요구하였다면 이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몇백만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단지 사기꾼일 뿐이에요. 네, 이런 그림 얻어와봤자 단지 해만 있을 뿐이지 절대 득은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안 하면 마치 무슨 큰일이라도 있을 듯 말하는 것은 전부 미신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도 사람의 삶을 좌우하거나 운명을 좌우하거나 또 운을 좌우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이름을 잘 지으면 그 이름을 계속 불리면서 그 사람의 성품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니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충분히 그 사람은 자신이 타고난 능력을 다 발휘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름이 잘못되어 명이 짧다든가 이혼을 한다든가 또 무슨 병에 걸린다든가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만일 이러하다면 이름 하나 짓는데 수억 원씩은 받아야겠죠. 그리고 여러분, 부적 하나 쓴다고 바람난 남편이 정신을 차린다든가 또한 망해가는 사업체가 갑자기 흥한다든가 이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맞습니다. 안 하면 마치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은 무조건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절대 속지 마세요.
이는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고 가족들의 삶을 망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람의 운은 절대 한두 가지의 방법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점차적으로 해나가면서 변해가는 거예요. 절대 어떤 것도 하나가 삶을 바꾸고 운을 바꾸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풍수도 수많은 좋은 기운들이 쌓이면서 집안에 나쁜 기운보다 좋은 기운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이때부터 점차적으로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네, 사람의 습관까지도 포함해서 말이죠. 하여 풍수는 집에 관한 풍수도 있고 물건에 관한 풍수도 있으며 또 사람의 성품에 관한 풍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정주영 회장님이 살던 집에 한보의 회장이었던 정태수 씨가 들어가 살았다고 하죠. 네, 정주영 회장님이 큰 번영을 하니 그 터가 분명 천하의 명당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시세보다 훨씬 비싼 돈을 주고 살았지만 얼마 안 가 오히려 잘 나가던 한보는 망해버렸고 정태수 씨는 구속이 되었죠. 맞습니다. 명당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운에 맞는 곳이라면 그곳은 좋은 곳이고 또 좋은 물건이고 또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다 흉한 것이 되는 거예요. 네, 절대 뭐 하나 해주며 과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은 다 미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정말 희한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슨 소주병을 어디에 두면 대박이 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무슨 나뭇가지를 현관에 두라는 사람도 있으며 또 소금단지를 두라는 사람, 신발장 안에 동전을 넣어두라는 사람, 네, 참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많아요. 여러분, 침대에서 거실이 보이지 않도록 누우시라는 것은 여러분의 수면의 부족을 우려하여서 그러한 것이며 또한 창가에 식물을 두라는 것은 이 창을 자주 보며 심리적인 안정을 얻으라는 의미로 그러한 것이며 또한 안방벽에 뭐든 많이 걸어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잠을 자면서 혼란을 느끼지 말고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주무시라고 그러한 것이며 그리고 화장실의 문은 항상 닫아두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세균들로부터 안전하시라고 그러한 것입니다. 네, 우리의 풍수는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심리적인 평안함과 안정 그리고 또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구성된 것이지 앞서와 같은 비방이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영상 역시 계속 보시면 여러분의 삶은 불행해질 것입니다. 네, 심리적인 풍수가 빵점이 될 것이니까요. 하여 저는 여러분에게 풍수는 절대 쇼츠로 보면 안 된다라는 말도 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급해질 것이고 또 차분함과 꾸준함은 여러분에게서 사라지게 될 것이니까 말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인간의 행, 불행은 모두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양학은 항상 운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하늘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운과 복을 다 주어서 세상에 내었지만 스스로 그 운과 복을 멀리하여 그 운과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운과 복을 멀리하는 행동이 바로 미신을 곁에 두고 또 미신을 추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미신을 집안에 두지 마세요. 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그리하면 분명 여러분은 불행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미신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항상 명심하셔서 늘 행복과 번영을 가득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